일단 평타만 때리기 때문에 확실히 기동성이 좋고 그래야 됩니다. 스킬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스킬은 인정하는데 평타는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구독자분들과 한 팀이 되어서, 그러니까 근접 공격과 스킬만 사용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스킬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현란한 컨트롤을, 그렇죠, 이런 컨트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여기 이게 우리 은근 잘 버티고 있는데, 아, 말 끝나기 무섭게 죽었네요. 아, 우리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밀리고 있어. 정말 빠르게 밀리고 있는데, 좋았죠? 와, 이건 좋았다. 오, 살아간다? 와, 이걸 또 살아갑니다. 예. 아, 저, 평타. 아, 실수. 와, 죽진 않았네. 야호. 불량합니다. 오. 오. 오, 시작과 동시에 이런 플레이가 나왔었나? 양호. 오, 양호하네요. 이야. 여러분, 라인하르트는 망치를 쓰는 대신 방패는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나. 형평성이 어긋나 이거. 자, 일단 저쪽 한번 보니까 스캔이 되죠? 바로 나가면 안 돼요. 벌써 아프잖아. 봐봐. 벌써 아프고, 우리는 이제 라인하르트는 방패를 못 쓰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개복치라는 점. 아, 야, 여기서 스킬까지 못 쓴다고 그랬으면은 답 없었죠? 레알 답이 없을 뻔했는데. 근데 지금도 답이 없긴 한데. 야, 근데 이건 잡겄다. 요거 어딨니? 좋았고, 좋았죠? 됐어. 드디어 뭔가 해냈다. 드디어 뭐라도 해냈다. 아, 오늘따라 너무 슬프네. 여러분, 망치 방패 씁시다. 방패 써요. 방패 써야 돼. 방패 안 쓰면 안 되겠어요. 이거 답 없다. 방패까지 안 쓰잖아요? 답 없습니다. 이거 사실상 미션이 그거네요. 라인하르트 전이네 그냥. 저 친구 내가 굉장히 밉네 그냥. 좋았다. 좋아요. 양호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돌진으로다가 바로 박아버린다면. 아, 벽에 박아버렸고. 어딨네. 확 그냥 날 약올려 지금. 됐다. 내가 지금 앞을 지금 내 마크하고 있어. 요도 이거 자신감 넘쳐. 궁 한번 박아. 그냥 궁 박곰. 이걸 못 맞췄다고? 와, 궁은 거둘 뿐. 희망은 보인다. 그럼 안 보이나요? 보이네요. 양호하죠? 궁 바로 끊어버렸어. 오케이. 반사로다가 궁극기를 확실하게 바보 만들었죠. 야, 로드오 땄냐? 양호! 와! 와우! 베리베리 굿.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와. 간다. 궁 있다. 궁 있어. 궁은. 아, 잠시만. 전처럼 말하면 어떡해. 궁은. 아, 전처럼 말했네. 아, 전처럼 말. 궁, 대박궁! 대박궁 갑니다. 여러분 모두 긴장하세요. 보시는 분들 모두 긴장하세요. 갑니다. Let's do it.
아, 울고 싶다. 됐다. 이거. 이대로 안 죽으면 가능합니다. 예. 네. 됐다. 아, 그래도 겐지는 반격이라는 아주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예. 네. 어딨어, 이거. 와, 진짜 멋있었다, 이번에. 진짜 멋있었죠? 와, 대박이었다. 대박이었다. 진짜 잘했다. 뭐야 이거?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이거 가능해요. 오, 하필 김어찌가. 아, 유쾌한 놈. 아, 내 아이디한테 내가 당했네. 와, 이거 내가 아니야. 전해요, 이거. 접니다. 이거 저예요. 이거 저예요. 에. 제 아이디잖아요. 그죠? 예, 제 아이디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서 헌지. 이번 게임. 뭔가 그 가능성을 봤다고 저는 봅니다. 됐다. 레이드. 로드 오글 레이드 좋았다. 이거 레이드 가는, 각이야, 이거. 레이드 각이야. 오케이. 와! 와, 회복! 와! 대각. 안녕. 반가워! 와, 6겐지 나왔다. 6겐지 떴다. 6겐지. 됐어요. 아, 6겐지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됐다. 좋았어. 6겐지. 와, 이거는 승리의 징조가 느껴져, 지금. 벌써부터. 벌써부터 느껴지잖아. 그죠? 뭐야, 이거. 됐죠? 어? 누구야? 그래서 수리검 누가 던져? 됐고, 잡았고, 보내줘. 그렇지. 아, 리버라니! 아무도 못 봤어. 됐어. 아무도 못 봤어요. 됐어. 여러분은 보셨겠지만, 못 본 척 해주세요. 됐어. 빙조. 저, 아! 정의. 됐다. 그렇지, 나는 이걸 못 막는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그렇죠, 튕겨내는 완벽한 플레이. 결국 승리를 상대편에게 줘버리네요. 아, 역시 제가 나옵니다. 역시. 죽지 않아. 대가를 치를 뿐. 와, 명품 조연이었다 진짜. 자, 하나 둘 셋 하면 건배. 하나 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근접 공격만 해서 게임하기 해봤는데요. 어떻게든 승리해보려고 했는데 웬만해서는 승리하기 힘들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아쉽게도 패배만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